김해시 봉황동. 봉황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어 부산으로 출퇴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봉황역 이편한 세상 아파트. 2017년 입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주위에는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봉황역, 김해 여객터미널, 봉황대공원 등 김해의 대표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봉황역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소개해 주실 봄봄 부동산의 전 소장님을 만나 뵈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봄봄 부동산 전 소장입니다. 봄봄 부동산은 봉황역 이편한 세상 아파트 매매 임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인데요. 오늘 84D타입 한번 안내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84D타입 보러 가실까요? 자, 그럼 이제 84D타입을 보실까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중앙 현관 양쪽으로 신발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화이트보다 조금 더 고급진 크림색으로 도장을 되어 있고요. 중앙에 전신 거울이 있어서 우리 외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3짝, 3짝 모두 6짝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 구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공간에는 우산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위쪽에는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양쪽 5장은 모두 신발을 넣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면 왼쪽 편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박이장을 설치하셔서 수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콘솔이나 예쁜 가구를 놓으셔서 가족 사진이나 장식품 등을 활용하여서 현관을 보다 세련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관 마주 보고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서 이렇게 멋진 뷰를 보실 수가 있네요. 뷰뿐만이 아니라 베란다 창문을 한번 보시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냉난방에 효율적이고 외부창은 상하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보다 안전을 위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부를 한번 둘러볼게요. 첫 번째 작은 방은 사면에 모두 가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옷장, 침대, 책상, 책꽂이까지 모두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작은 방치고는 꽤나 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 욕실로 가보실게요. 공동 욕실을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욕실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넓은 슬라이드 수납장, 샤워부스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편함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샤워부스 공간에 이렇게 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상하 높낮이를 달리하여서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세면대 공간에는 건식으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거실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이 공간이 거실 공간입니다. 그러면 거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패드가 있는데 월패드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엘리베이터 호출이라든지 통화, 집안 곳곳에 있는 전기 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아파트 내 알림 기능 조회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 기능은 에너지 절약 시스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방범은 CCTV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의 거실 벽면을 보여드릴게요. 색깔은 그레이 베이지 톤으로 아주 세련된 색깔이고요. 아래로 보시면 전기선이 있어서 TV를 두셔도 좋을 공간이고 아니면 소파를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에어컨 배관이 보이고요. 그리고 멋진 조망을 가진 베란다가 보입니다.
봉황역 이편화 재상 아파트는 해반천, 김해평야, 금병산까지 조망이 가능해서 뷰가 아주 멋진 곳이랍니다. 특히나 84D타입은 104동, 105동, 106동, 107동, 4호 라인으로 대부분 이와 비슷한 조망을 가지기도 하고요. 해반천은 거실에서 뷰를 즐기기도 하지만 도보나 자전거로 산책이 가능하여서 입주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이쪽은 아트월 공간입니다. 위쪽 편에는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있고요. 아트월을 보시면 무광의 베이지 톤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아래쪽에는 전기 콘센트 부분이 있어서 TV를 벽면에 설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소파를 두시는 공간으로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가 주방인데요.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주방은 D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주부들이 살림하기 아주 편한 동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수대 위쪽에는 창이 나 있어서 요리를 하실 때 환기가 잘 될 것 같고, 마주보는 거실 창과 함께 통풍과 환기가 집안 전체에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주방에도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화는 물론이고 경비하고도 연결이 되며 문 열림 기능, 그리고 라디오나 TV 수신도 가능합니다. 아일랜드 앞쪽으로 4인용 식탁, 6인용 식탁까지도 배치가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식탁 공간 마주 보는 곳으로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위쪽으로도 수납장이 야무지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용도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는 세탁기 공간이 있고요. 위쪽 선반을 제거하시면 건조기도 올려놓으셔서 상하로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 공간에는 보일러와 실외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와, 작은 방에서도 첫 번째 작은 방에서와 마찬가지로 멋진 뷰를 보실 수가 있네요. 두 번째 작은 방에는 또한 넓은 수납장이 있습니다. 옷뿐만이 아니라 이불까지도 모두 수납이 가능하고요.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칸별로 수납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안방 공간입니다. 자, 안방을 보실게요. 안방은 공간 배치를 조금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방에 침대 헤드를 두시고 양쪽으로 예쁜 협탁을 두신다면 모델하우스처럼 넓은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공간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시고 침대를 왼쪽 편에 헤드를 두신다 하면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방 베란다 부분인데요. 위에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빨래를 넣으시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란다 쪽이 남쪽이라서 아주 빨래도 잘 마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화장대 공간을 보러 가실까요? 화장대 공간은 일반 아파트보다 폭이 아주 넓게 되어 있고요. 거울도 대형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한쪽은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액세서리 같은 것을 넣으시기에 유용할 것 같고요. 아래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있어서 잔 짐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레스룸 한번 볼게요. 왼쪽 편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요. 드레스룸 뒤에는 베란다가 한 곳 더 있습니다. 우와, 베란다 공간이 아주 넓어서 수납장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 이곳에 수납을 짜셔서 옷들을 보관하시는 데도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 창문이 있어서 환기나 통풍도 아주 잘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을 보겠습니다. 한방에는 욕조가 있네요.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슬라이드 수납장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베이지색 톤의 타일이 있어서 편안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네, 오늘 안내해드린 84D타입 어떠셨어요? 공항역 이편한 세상 아파트는 입지 조건뿐만이 아니라 생활환경도 매우 우수하여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최고의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매물을 내놓으시는 분들,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오늘보다도 더 자세히 편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